상처를 진짜. 이 남자는 왜 나를 좋아하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여자친구한테. 진짜 총체적 난국이다. 안녕하세요, 그린이들 김그린입니다. 제가 어제 인스타 DM을 보다가 고민 상담 글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거를 같이 공유하면 어떨까 하고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그럼 몽실님 사연을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그린님. 채널 오랫동안 구독해왔던 25살 몽실이라고 합니다. 처음엔 그린님 영상들을 본 건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정말 간단하고 가볍게 운동하고 싶어서였어요. 제가 그렇게 통통한 편도 아니고 다이어트 자체에 크게 고민이 없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요즘 살을 빼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남친의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거든요. 뭘까요? 궁금한데? 항상 예쁘다고만 해줬던 남친. 같이 밥을 먹다 말고 남친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몽실이는 밥 진짜 잘 먹는다. 여자들 보니까 엄청 관리하던데. 네? 아니, 이 남자친구분 좋으신 분 맞나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여자친구한테. 그래서 몽실님이 왜 오빠 전 여친들을 엄청 관리했었나 보지? 이렇게 물었대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볍게 질투를 툭 부린 거였는데 남친이 아련한 표정으로 한숨을 푹 쉬더니 아, 뭐 그냥 쇼핑을 모델 하니까 그렇지 뭐. 그때부터 이제 몽실님 마음이 막 저 같아도 엄청 열받았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 열이 받았지만 짜증을 꾹 참고 남친한테 전 여친들은 어떻게 생겼는지 물어봤습니다. 아니 몽실님 물어봤으면 안 됐죠. 이거 판도라의 상처를 진짜. 아 일단 컴다운하고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자 남친이 좀 망설이더니 곧바로 곧 폰 휴지통을 찾아서 전 여자 사진들을 보여주는데 이거를 뭐 하러 엽니까? 이 진짜 센스 없는 남친 정말. 이거 모른 척하고 무릎이 넘어갔어야지. 어? 진짜 혼나야 되겠네. 그 전 여친 사진들을 보여주는데 그 순간 남친한테 미안해지더라고요. 와 이런 사람들 만났다고? 죄다 개말라에 얼굴이 소주잔만한 여자들. 이 남자는 왜 나를 좋아하지? 얼마나 내가 보기 싫었을까부터 시작해서 전 여친들과 저 스스로를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다이어트 도전 1주 차인데 생각보다 감량이 쉽지도 않고 마음이 너무 속상한데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제가 이 몽실님께서 보내주신 고민글을 보고 막 너무 화가 나면서도 되게 속상했었는데 결국 몽실님께서는 이 전 여친 때문에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된 거고 전 여친 때문에 본인의 모습이 너무 싫은 거잖아요. 하필 또 전 여친이 또 쇼핑몰 모델이야. 아니 나 같아도 이 질투심 열받아서 막 나도 잠 못 잤을 거예요. 아 근데 이 사연은 진짜 총체적 난국이다. 이거 본인이 물어봤으면 안 됐고 말하면 안 됐고. 근데 이렇게 화나고 질투심 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남친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당연히 전 여친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 되는 사실에 누구나 열받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알아버렸으니까 막 그 여자에 대해서 막 비교하게 되잖아요. 내가 뭐 그 여자보다 더 몸매가 안 좋다거나 살이 쪄 있거나 뭔가 뭐 얼굴이 더 크거나 작거나 막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본인의 모습을 점점 잃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음식을 먹다가도 전 여친은 말랐으니까 이런 거 안 먹었겠지. 막 쇼핑 모델이니까 몸매는 막 엄청 좋겠지. 아, 내 몸 어떡하지? 막 내 몸이 너무 싫어지고 내가 입은 스타일마저도 너무 막 찌질해 보이고. 아, 그리고 또 전 여친을 알고 난 후부터 다이어트를 하게 되신 거잖아요. 이런 생각으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정말 예쁘게 살을 뺄 수가 없어요. 계속 비교하면서 살을 빼게 되면 스트레스 지수만 높아지고 오히려 자존감만 떨어져서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다이어트가 되는 거죠. 남과 비교하는 다이어트가 아니고 진짜 내 몸에서 어떻게 하면은 더 나아지고 내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몽실 씨만이 가진 장점이 있는데 그거를 남들과 비교하면서 몽실 씨의 매력을 잃지 마세요. 차라리 몽실님 물어보지 말지 물어봐가지고 이렇게 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아 내가 예쁜 부분이 뭐지? 내가 좋은 장점이 뭐지? 내가 가진 성격에서 어떤 부분이 좋지? 계속 나의 장점을 찾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키워나가는 걸 노력을 하는 거죠. 물론 지우개처럼 머릿속에서 우리의 과거를 지울 수는 없지만 내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면 나를 위한 삶으로 바꿔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나는 마음의 그릇이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마음을 그냥 막 이렇게 내려놔야 돼요. 오늘부터 저와 몽실 씨는 이 정신 건강을 위해서 남친의 전 여자친구의 이야기는 모르는 게 약이다
차라리 묻지 마세요.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어요. 나를 위한 노력으로 좀 바꾼다면 연애도 건강하게 하면서 더 우리가 성숙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저의 이야기가 몽실님에게 도움이 될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마음이 더 건강해야 몸도 건강하게 다이어트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오늘부터 난 마음의 그릇이 큰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너무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자고요. 알겠죠? 남친분한테도 조언 하나? 남친분 물어본다고 고지고대로 다 말하지 마세요. 어? 모르는 게 약이고 차라리 선의의 거짓말도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오늘부터 몽실 씨에게 상처 주는 말은 한번 필터를 거쳐서 얘기를 합시다. 할 수 있겠습니까? 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건강한 생각이 있어야 건강하게 다이어트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다음에 만나요. 안녕.